거대 유통업체인 신세계그룹 스타필드가 창원에 첫 삽을 떴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들어선 것은 처음인데요. 지역 발전이냐, 골목상권 잠식이냐, 논란은 여전합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타필드 창원이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 시작을 알렸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초대형 복합 쇼핑몰입니다. 지하 7층, 지상 6층, 연면적 24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3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오는 2024년 말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복합 생활 문화 공간을 만들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준공 이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일자리가 3천 개 정도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은 연간 경제 효과가 2조 2천억 정도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2016년 부지 매입 이후 사업 지연으로 당초보다 규모도 축소하는 등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은 떴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점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발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역 상인들은 골목상권 잠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상생 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기공식을 강행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상생 협약이라는 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확실한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어떤 장치에 시가 큰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또한 교통 혼잡 등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됐던 각종 내용들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 대형 유통업체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